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뉴스는 정책 뉴스인데요. 정책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없는 뉴스지만 꼭 필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 코너가 사실은 이 보부산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코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마감하시던 분들은 그냥 흘려듣듯이 들으셔도 되니까 틀어두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지난 6월 15일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원래는 뭐 온라인에 관련된 정책이랑 뭐 이런 걸 논의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네네네. 중간쯤에 ISBN 국제기구에서 웹툰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ISBN 발급을 하지 않게 됐다. 네. 라는 구조를 발견했어요. 어허. 중간에 이제 뭐 BTS 콘서트 얘기 나오고 막 그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출협 관계자가 출판문화협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ISBN 홈페이지에 ISBN 국제기구가 있어요. ISBN 뭐의 약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인터내셔널 시리얼 북 넘버인가? 그럴 겁니다. 네, 욕 아닙니다. 네. 욕의 약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욕으로만 보인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 심리의 오묘한 점. 이게 인셉션 별거 아니에요. 인셉션 하기 되게 쉬워요. 그치. 욕 아닙니다 하는 순간 모두 다 욕으로 읽을걸? 이제부터 팽이를 멈추지 않죠. 닥터 프로스트 작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ISBN 총괄하는 이 국제사무국,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사무국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기사에서 ISBN 적용 공고를 웹툰에 적용하지 말라라고 네. 당신들이 말했다던데 이거 사실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Dear 재민님. 네, 저한테 답장이 국제기구에서 왔어요. 답장 받으신 거예요? 네. 되게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답장이 당일날 바로 왔거든요. 네네네. 일단 이게 ISBN이라는 거는 네. 이 시리즈에 연재되는 것에 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허. 권고를 했다 우리가 어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앞에 한국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웹툰이나 웹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이해도가 높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일 출판물에 발행이 되는 거니까 네네. 대중의 출판유통 체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 여기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지 네네. 웹에 연재되는 것에 예를 들면 신문 그런 거에 ISBN은 발급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더 잘 알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확인을 해야겠죠. 네. 한 달 동안 전화를 했는데 연결을 못했습니다. 아 연결이 안 됐다는 거 정도 그냥 말씀드리면. 네. 뭐 바쁘셨대요.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안 계셔서 네네. 계속 네네. 번호를 남겨드리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서 결국에는 그냥 기사를 발행하는 것으로. 근데 요거는 이 맥락을 한번 웹툰 작가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출판협회에서 웹툰의 회차에 ISBN을 매기려고 했던 시도가 꽤 오래 됐죠. 네, 2019년부터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웹툰 플랫폼들의 웹툰 플랫폼들의 입장은 조금 난감하다가 있었어요. 특히 그거, 중소형 플랫폼일수록.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 구조나 수익 모델이나 유료화나 이런 거에 다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출판협회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 출판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고 싶고 디지털 플랫폼들은 그것과 선을 좀 긋고 싶고 대충 보면 요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 싸움들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나중에 자세하게 네. 좀 중립적으로 네. 팩트만 전달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면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도서점까지 얘기랑 중소형 플랫폼들이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얘기들이 있냐. 네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게임하실 때 네네네. 모바일 게임하실 때 대화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만 원을 구매할 때와 99,000원, 110,000원을 구매할 때와 네네. 양이 그 약간 로그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많이 구매할수록 단가는 싸지죠. 그죠. 네. 그거를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불러요. 슬라이딩 방식. 네. 슬라이딩 방식으로 쭉 미끄러지듯이 올라가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많은 네네네.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더 하나당 싸게 사고 싶으면 많이 사. 이 얘기죠. 네. 근데 정가제가 돼버리면 1코인당 얼마가 정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가제 ISBN이 들어가면 도서의 방침이 들어가고 그렇죠. 도서의 방침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3코인을 살 때랑 100코인을 살 때랑 할인이 안 들어가죠. 그쵸. 그걸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약간 그 알력 싸움이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할인도 10% 내에서 제한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1코인에 100원인데 10% 할인하면 9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90원이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슈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 ISBN 얘기는 웹툰 작가들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자세한 얘기 또 해볼게요 나중에.